여러분들은 부산하면 어떤 음식들이 떠오르시나요? 워낙에 유명한 음식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뭐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맛집들은 서울에 거의 다 있죠. 그러게 부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로컬 맛집들을 찾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곳은 현지인들이 강추하는 부산 맛집들을 모아 모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부산 태종대 근처에 있는 짬뽕으로 유명한 태종대 짬뽕이란 중식당인데요. 이곳은 같이 일하는 동생들과 점심시간에 방문했다가 많은 웨이팅 때문에 한 번은 허탕을 친 곳이기도 합니다. 뭐요? 위치는 태종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있어 찾기가 쉽고요.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건물 뒤쪽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점심시간을 훌쩍 지난 시간에 도착을 했음에도 꽤나 많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요. 내부는 입식 테이블 10석의 중형식당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메뉴는 일반 중식당보다는 구성이 단촐해서 좋았고요.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태종대 짬뽕과 탕수육 중짜를 주문해봤습니다. 메뉴판 옆엔 짬뽕 육수에 동물성 기름이 안 들어가고 광고도 돈 주고 안 하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만큼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 식당인 것 같았습니다. 뭐 밑반찬은 어느 중국집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단무지와 양파가 먼저 세팅되었고요. 앞치마는 셀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취향은 존중하지 않은 부먹 스타일의 탕수육이 나왔는데요. 특이하게 야채가 풀이 안 죽은 채로 토핑되어져 있었고 소스는 약간 진한 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탕수육을 한 젓가락 집자마자 살아있는 듯 이리저리 춤을 추는데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양념이 되죠, 양념이. 맛있다. 찍먹이 아니라 부먹이. 튀김은 바삭한 편은 아니었고 고기에 양념이 되어 있어 뭔가 양념된 치킨을 먹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고기는 꽤나 두께감이 있어 쫀득한 식감과 더불어 아삭거리는 야채 그리고 새콤달콤 소스의 조화가 상당히 입에 잘 감기는 맛이었습니다. 짜잔! 탕수육을 맛보는 사이 해산물 무덤 같은 비주얼로 짬뽕이 나왔는데요. 꽤 크기가 되는 낙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었고 촬영과 동시에 만무새 동생이 그냥 낙지를 잘라버리는 바람에 저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동생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배달통에 넣을 뻔했네. 여튼 낙지도 상당히 부들거려 냉동이 아닌 생물 낙지를 사용하시는 것 같았고요. 콩나물과 목이버섯, 야채와 홍합 등 면과 함께 그릇 가득히 담겨져 나와 양과 퀄리티를 보자면 가성비가 느껴지는 가격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국물 맛이 특이한데요. 다시 한번 맛을. 막 매콤지 않은데? 첫입에 매콤할 줄 알았던 짬뽕은 의외로 단맛이 끝에 살짝 느껴졌는데요. 자세히 보니 호박이 들어가 있어 좀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면 차례. 면은 뭐 적당히 찰기가 있는 일반적인 짬뽕의 면이었습니다. 이 집은 확실히 오징어가 아닌 낙지가 들어간 게 매력이었는데요. 보통 이런 게 질긴데 여기 되게 부드러워. 생물 쓰시는 거. 부드러우면서 은은한 단맛의 육수에 해산물의 향이 고스란히 느껴져 자극적이잖아. 아이들이나 웹지리 분들이 드셔도 괜찮을 듯 했고요. 어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때요? 맛보세요. 사과 짬뽕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밥까지 말아먹는 언행일치 만무새 동생을 보았고요. 확실히 국물에서 조미료의 맛이 강하게 느껴지잖아 몸에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매력이 있어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트리플 킬. 결론적으로 이곳은 태종대 근처에 많은 식당들 중 유일하게 실망하지 않은 곳으로 근처에 방문하신다면 꼭 짬뽕은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침 먹으러 갔다가 얻어걸린 돈가스 맛집인데요. 바로 200현 옛날 돈가스 집입니다. 내부는 너무 사람이 많아 찍진 못했고요. 일단 밑반찬은 단무지와 깍두기가 나오는데 이 집 깍두기 진짜 미쳤습니다. 신맛이 살짝 돌면서 입안에 침샘을 폭파시키는데요. 돈가스의 느끼한 맛을 제대로 잡아주더라고요. 메뉴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손님들이 돈가스를 드셔서 저희도 돈가스 2인을 주문해봤고요. 와,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네요. 그리고 바로 수프부터 세팅이 되었습니다. 수프는 일반적인 돈가스집에서 내어주는 오뚜기 수프보다 상당히 고급진 부드러움을 주는 수프로 차별성이 느껴졌고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수프를 다 먹자마자 돈가스가 적지 않은 양으로 밥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돈가스 써는 모습을 잘 찍어보려 했는데 새끼 뭐야? 이 정도는 썰어줘야 어디서 돈가스 좀 먹어봤구나 라고 말할 수...
여튼 무튼 저튼 여기 돈가스 소스가 정말 옛날에 엄마 손잡고 어두침침한 경양식집에서 먹었던 그 돈가스 맛이 났고요. 요즘 돈가스와 맛을 비교할 순 없지만 뭔가 인스타나 페북을 하는 시대에 싸이월드의 감성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는 것처럼 옛날 추억의 맛이 그리우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부산 일정중 소고기 전문가와 조우에서 간 곳인데요. 뭐 여기는 워낙에 유명한 곳이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늘 긴 웨이팅 줄을 보고 포기해버린 집인데요. 바로 개미집 해운대 직영점입니다. 뭐 여기가 본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긴 맛먹으면 솔직히 기다렸다 먹을 수 있었는데 왠지 안 먹어봐도 알 것 같은 예상이 되는 맛이라 지금까지 방문을 미뤄왔었는데요. 근처를 지나다 마침 자리가 있는 걸 보고 냉큼 들어와봤습니다. 실내는 전석 입식 테이블에 3층까지 있는 전형적인 대형 식당의 규모였고요. 여긴 부산식 낙지볶음인 낙곱새가 메인인 집이라 보통 맥기에 낙곱새 2인분을 주문해봤습니다. 차례! 주문과 동시에 한국인의 속도에 맞춰 전골냄비 한가득 낙곱새가 등장을 했는데요. 당면과 냉동 낙지, 새우, 대창, 파 등이 양념장과 사이좋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윗반찬과 밥이 세팅되는데요. 윗반찬 구성은 부추무침, 콩나물, 양배추 샐러드, 연고놀이 할 수 있는 김가루, 새콤달콤 동치미까지 단촐하게 나왔고 대부분 찬들은 밥에 비벼 먹을 수 있게 적당한 간을 맞춰서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낙곱새가 끓자 문득 드는 생각이 분명 낙지, 곱창, 새우 구성이 낙곱새가 아닌가요? 얘는 곱창이 아니라 대창... 하지마 이 개새끼! 여튼 무튼 저튼 낙대새든 낙곱새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맛만 좋으면 그만이죠. 제법 다 익어갈 때쯤 살짝 매콤한 향이 코를 자극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 조금 매운맛 있을까봐 나를 너무 배려한 것 같아. 맥기 조절을 보통으로 해놔서 그런지 자극적인 매운맛이 느껴지지 않아 보통 맛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곳이 왜 인기가 많은지는 이곳만의 특제 양념장에 비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밥을 비벼볼 차례. 아유, 나 주지 마. 아니야, 나 주지 마. 나는 팍팍. 근데 나는 이거는 싫어. 대창은 별로. 아, 내가 넣어. 그러면 대창은 내 거. 진짜? 대창 그렇게 좋아해? 그럼 대창. 아, 나는 기름진 맛. 할치는 뭐, 막 물에 떠 있는 건 구워 먹는 건 좋은데 나는 막 비벼 존나 비벼. 일단 한 입. 아, 양념이 진짜 맛있다. 양념이 흰년에게 힘든 거야. 내가 내린 결론은 그냥 흰 밥에 얘만 이런 거 다 안 넣고 나 맵찔이잖아. 한 단계 더 매웠으면 더 맛있었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매워도 괜찮을 것 같아. 제일 순한 맛이야? 제일 순한 맛. 자, 아니 나 안 먹어. 왜? 나 콩나물은 좋은데 비벼 먹는 거에 콩나물 넣는 거 되게 싫어. 왜? 이유가 뭐야? 콩나물 맛밖에 안 나. 아,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떡볶이 양념에 흔한 낙지 볶음 맛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적당히 매콤한 양념에 대창의 고소한 기름 맛이 잘 어우러져 뭔가 계속 들어가게 만드는 감칠맛이 좋았고요. 살짝 대창의 기름이 느끼하게 느껴질 때쯤 중간중간 동치미 약물 버프를 받아 개운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가 뭔가 신의 한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과하게 달지도 않고 전혀 짜지도 않고 실증 안 나는 단짠이거든. 그러니까 익숙한 듯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거. 맞아.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오기 전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주차권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막 특별한 특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입맛 없으실 때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배들이 수리를 하러 들어오는 조선소 근처에 숨겨져 있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같이 일하는 만모세 동생과 점심시간에 방문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배를 고치는 곳 근처라 공장들이 많았는데 이곳에선 망치질 소리가 깡깡 난다고 동네 이름도 깡깡이 마을입니다. 현지인 얘기로는 근처 일하시는 분들이 점심식사나 일이 끝나고 한잔하러 많이 애용하는 현지인 집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근처 주차장이 따로 없어 차를 가져가시면 저희처럼 지방 손실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걷게 됩니다. 걷다 보니 동네 분위기는 마치 을지로에 온 듯한 느낌.
느낌이었고요. 식당의 위치는 골목길 깊숙이 있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빨간 벽돌집이 나올 때쯤 고개를 들어보시면 귀엽고 앙증맞은 이정표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골목 안을 보게 되면 빨간 간판에 돼지국밥과 곰탕이란 글자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마지막으로 소개할 오기네 집입니다. 외관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이 동네에서 오래된 듯한 집 맛집 포스가 느껴졌는데요. 뭔가 입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가 밥보다는 술을 한잔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내부는 입식 테이블 4개와 자식 테이블이 공존하는 작고 아담한 식당의 구조였고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야장 테이블이 있어 약간 해외여행을 온 듯한 이국적인 느낌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자마자 왜 이곳이 현지인 맛집인지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가격이 착해도 너무 착한 가격이었습니다. 모든 메뉴를 다 시키고 싶었지만 다이어트 중이라 간단하게 돼지국밥과 수육 그리고 물회를 주문해봤고요. 차례! 주문과 동시에 수육 소자가 밑반찬과 함께 먼저 세팅이 됩니다. 밑반찬으로는 깍두기, 그에 깐부인 김치, 소금과 쌈장, 정력에 좋은 부추무침, 새우젓 등이 나왔고요. 수육은 대부분 머릿고기를 내어주시는 것 같은데 한 접시에 6,000원이란 가격이 이 정도의 구성은 해자롭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족발 먹는 것 같은데. 수육은 뭐 적당한 돼지 육향이 나는 보편적인 수육이었는데 육향이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편의점 족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입안에 착착 감기는 기름짐은 딱 술을 불러내기 좋은 메뉴였는데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나온 거라 술 한잔 못해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해점 먹다 보면 느끼함이 올라오긴 하지만 수육의 깐부인 김치가 느끼함을 다독여줘 수육이 제 살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그릇인 갬상 충만한 양은 그릇에 야채와 함께 가득 담긴 물회가 등장을 했는데요. 살짝 얼은 준추의 밑에 마늘과 양배추, 무가 숨어있었고 예전 포항에 갔을 때 물회에 물이 없어 당황했던 기억이 스물스물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물회는 한참을 뒤적여도 양념이 섞이질 않았는데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먹어요, 물회? 그거 섞는 것 같은데? 사장님, 물회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뿌려서 먹는 거예요, 그냥? 고추장. 네. 자세히 보시면 테이블 한 켠에 양념통들이 있는데 양념을 잘 활용해 알아서 드시는 셀프 시스템이고 뭐요? 약간 회가 얼어있어서 저희는 물을 넣고 비벼봤습니다. 물회의 맛은 그냥 회무침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뭐 일단 양념은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손맛 지대로 느낄 수 있었고요. 선어회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차례! 비주얼적으로 로컬 느낌 가득한 돼지국밥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고기의 양도 많아 괜히 수육을 시켰나 싶었고요. 뚝배기가 아닌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져 나온 건 대부분 공장 근처 식당들을 보면 빨리 식을 수 있게 플라스틱 그릇에 나오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무런 토핑이 안 된 돼지국밥에 깐부인 부추를 넣어주면 상당히 그럴싸한 비주얼의 돼지국밥이 탄생이 되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간이 조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얻어야 돼. 이제는 밥을 말아볼 차례. 돼지국밥의 맛은 일반적인 그냥 돼지국밥이었는데 이 정도 가격에 푸짐한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게 이 집만의 남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뭔가 도시락도 먹을 때 야외에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먹은 모든 음식들이 로컬의 특별한 분위기와 함께 맛을 받기에 더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리고 놓칠 뻔했는데 여기서 내어주시는 마늘김치는 두 번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트리플 킬. 야 씨 이렇게 먹고... 미쳤다. 소주 한잔 먹고 싶더라. 자 오늘은 부산에서 현지인 추천 맛집들을 방문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맛집들도 댓글로 남겨주심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온 식당들이 궁금하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주소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기분이가 참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